폐기물 처리 업체가 유난히 많은 경주시 안강읍에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. 몇 년 전 이웃 동네에 심각한 공해로 마을 전체를 집단 이주시킨 전례를 지켜봤기 때문입니다.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영천시와 경계인 경주시 외곽의 농촌마을, 폐타이어와 폐유 재생업체를 비롯해 비료 생산업체와 폐차장 등 폐기물 관련 업종 17개가 밀집해 흉물스런 공단을 이루고 있습니다. 밤낮없이 내뿜는 공해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던 주민들은 고향을 등졌습니다. 이른바 환경 난민을 위해 경주시는 이웃 마을에 새 정착지를 만들었습니다. 공해 공장을 단속해 정상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130억 원을 들여 주민들을 이주시킨 겁니다. 마지막 남은 빈집도 곧 철거될 예정입니다. 항의하는 주민도 없고 경상북도와 지방환경청의 단속마저 뜸해지자 공장들은 보란 듯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. 비오고 이럴 때는요, 머리 아파서 뒤심 지금 저녁까지 또 그렇고, 또 3시 반 이럴 때고, 아침 8시 반 이럴 때면요. 산 너머 두류류의 환경 피해 사례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검단리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에도 폐기물 처리 업체를 포함한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소식에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. 이곳은 50여 가구인 두류류와는 비교도 안 될 600여 가구의 주민들이 5천여 마리의 한우와 젖소를 사육하고 있어 환경 피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 낙농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는 조사료 포장들이나 여러 가지 지하수 이 모든 것들이 다 직접적으로 우유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. 공단 허가는 지역 사정을 모르는 경상북도가 내주고 피해는 고스란히 원주민들이 보게 됐습니다.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.